주어진 예제를 통해서 전기 시퀀스 동작과 PLC 동작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화면 구성에 주어진 전기 시퀀스 구성과 제어박스 내부에 있는 여러 전기 기구들에 대한 동작을 이해해 봅니다. 화면 왼쪽에는 제어박스를 기준으로 여러 버튼과 램프 및 리미트 스위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는 각 기구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고 아래에는 제어박스 내부에 여러 계전기가 있습니다. 우선 전기 시퀀스의 수동 조작과 자동 조작 그리고 PLC 각 동작 구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처음 배선용 차단키를 입력하면 GL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GL 램프는 모터가 동작하지 않을 때 점등이 됩니다. 수동 조작에서 PB2 푸시 버튼을 누르면 전자접촉기 MC1 전원 및 아래론 램프 점등이 됩니다. 이때 모터는 정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모터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푸시버튼 PB1을 누릅니다. 다시 사용자가 푸시버튼 PB3을 누르면 전자접촉기 MC2 전원 및 RL2 램프 점등이 됩니다. 이때 모터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모터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푸시버튼 PB1을 누릅니다. PB2, PB3 각 푸시버튼은 마지막에 입력 우선이 되는 인터록 관계에 있습니다. 이제 리미트 스위치에 따라서 동작되는 구성을 이해합니다. 리미트 스위치 LS1 입력이 되면 X2 전원 공급이 되고 X2 접점에 의해 전자접촉기 MC2 전원을 차단합니다. 리미트 스위치 LS2 입력이 되면 X3 전원 공급이 되고 X3 접점에 의해 전자접촉기 MC1 전원을 차단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리미트 스위치는 각 전자접촉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자동 조작에서는 사용자가 푸시 버튼 PB4를 누르면 PCB에 있는 DC 릴레이 X1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X1 DC 릴레이에 의해서 리미트 스위치 LS1, LS2 입력에 의해서 자동으로 물체의 접근을 감지합니다. 리미트 스위치 LS1 입력이 되면 X2 전원 공급이 되고 X2 접점에 의해 전자접촉기 MC1 전원을 공급합니다. 모터는 정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후에 리미트 스위치 LS2 입력이 되면 X3 전원 공급이 되고 X3 접점에 의해 전자접촉기 MC2 전원을 공급합니다. 모터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수동 조작처럼 여기서 LS1, LS2 입력에 따라 릴레이 X2, X3에 의해서 모터의 동작을 제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전류 계정기 EOCR 애트립이 발생하면 PLC에 의해서 YL 램프와 부저 BZ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PLC에서는 푸시 버튼 PB6, PB7에 의해서 PL1, PL2, PL3 램프를 제어합니다. 해당 전기 시퀀스에서 사용하는 PLC 프로그램은 영상 아래 설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1용 차단기 입력은 PB2 버튼을 누르다 PB2 버튼을 뜨다 PB3 버튼을 누르다 PB3 버튼을 뜨다 PB2 버튼을 누르다 PB2 버튼을 뜨다. LS2 입력은 LS2 입력 오프 PB3 버튼을 누르다. PB3 버튼을 뜨다. LS1 입력은 LS1 입력 오프 PB2 버튼을 누르다 PB2 버튼을 뜨다 PB1 버튼을 누르다 PB1 버튼을 뜨다 PB3 버튼을 누르다 PB3 버튼을 뜨다 PB1 버튼을 누르다. PB1 버튼을 뜨다. 과전류 계전기 트릭 발생.
과전류기 전기 트리플제. PB4 버튼을 누르다. PB4 버튼을 뜨다. LS1 입력윤. LS1 입력 오프. LS2 입력윤. LS2 입력 오프. LS1 입력윤. LS1 입력 오프. LS2 입력윤. LS2 입력 오프. PB5 버튼을 누르다. PB5 버튼을 뜨다. PB6 버튼을 누르다. PB6 버튼을 뜨다. TB7 버튼을 누르다. TB7 버튼을 뜨다. PB6 버튼을 누르다. PB6 버튼을 뜨다. TB7 버튼을 누르다. TB7 버튼을 뜨다. 대선용 차단기 입력 오프. 오늘의 학습 주제는 사용자가 푸시 버튼을 통해 모터의 회전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미트 스위치를 통해서 모터를 중지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전기 시퀀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전기 시퀀스 구성에 대해 좀 더 많은 학습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각 목적에 따라 몇 가지 제한을 두거나 이를 응용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PLC 동작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해서 또 다른 전기 시퀀스의 자동 동작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확인하세요. 더욱더 많은 학습 영상을 만들어갑니다. 기타 질문은 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